오늘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我们今天看了使徒行传8章26到40节。 예, 여러분이 전도 선교가 뭔지를 예, 오늘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大家今天要正确的理解什么是传道和宣教。 또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왜 하는지, 왜 축복이 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也要知道和理解我们为什么要奉献。 예, 전도 선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응답을 받겠죠. 我们只有知道在传道宣教的时候能够兴起什么样的作为才能够得着这样的祝福。 예,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那我们的神他要拯救这世界就要差遣基督来。 그 어디에 보낼까를 생각하신 겁니다. 那他就想要差遣基督到哪里。 그래서 가장 가운데 되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神就差遣基督来到这地中央的以色列。 이스라엘은 천만다행이죠. 对以色列来讲，这是非常庆幸的。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就是因为他们没能明白，就骄傲了。 어딘가를 보내셔야 되니까요. 因为神总是要让基督来到地上的。 그래서 교회도 허락하고 축복도 하시는 거죠. 那所以神就允许建立了教会，又赐福于教会。 그러니까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神让他们去救活世界，但是他们没能明白。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더니 아브라함도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요. 所以神就拣选了信心之祖亚伯拉罕，但是他也忙于自己的生计。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이삭 대신에 수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所以呢在创世纪22章就呢讲以撒献上代替以撒呢有神又预备了公羊。 진짜 응답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죠. 真正的应允呢就是从这个时候开始的。 그래, 정말 응답은 이삭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那真正的应允也是从以撒开始的。 이 수양을 드리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선교요, 우리의 헌금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这时候讲公羊献上，这就是我们做的宣教，我们做的奉献，这是非常重要的。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는 게 전도 선교인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아야만 왜 이삭이 복을 받았는가. 我们是需要基督的，所以才去宣教，才去传道的。所以这个时候呢，我们必须要知道我们为什么要做奉献。 자, 성경을 잘 보세요. 那我们来仔细看圣经。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놓칩니다. 人们不知道这个，所以说不断的就忽略了。 그래서 노예가 되었어요. 到后来成了奴隶。 거의다가 노예가 되버려요. 那 结果都成了奴隶。 알지 못하니까. 因为他们不能知道。 저는 제일 가슴 아픈 말하기 힘든 게 뭔지 압니까? 大家知道呢，使我最心痛的又很难启齿的部分是什么吗？ 모든 교역자, 모든 전도 단체, 모든 사람들 다 행동하는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我们看所有的教牧人员、所有的宣教团体、所有的人，他们的行动中心都是为了自己。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알고 보면 창세기 3장을 위해서예요. 那其实是为了自己，但仔细一看，是为了创世纪三章。 말은 안 하죠.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那虽然没说出来，但自己还是不知道。 심지어 어떤 목사는, 어떤 뭐 중직자는 교회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못 참아요. 那甚至于有的牧者，有的长老的，他们教会不按照自己的意愿来运行，他就忍耐不住了。 단 본인이 모를 뿐입니다. 只不过是自己还不知道而已。 본인이 창세기 3장에 잡혀 있다는 걸 모를 뿐입니다. 那自己还不知道已经被捆锁在创世纪三章里面了。 여러분 이 말만 알아들으면 응답 와요. 那我们大家只要听懂这句话，都会得到应允的，不是吗？ 목사님들이 이 말만 알아들으면 응답 온다니까요. 我们牧师们只要听懂这句话，就会得到应允了。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3장 하고 있다니까요. 我们看似是在过信仰生活，却陷在创世纪三章里面。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하고 착하고 바르고 경건해도 창세기 3장이 잡혀 있으면 우습게 되는 겁니다. 别管你多么的优秀，别管你多么的善良，若是陷在创世纪三章里面的话，就变得非常可笑了。 그렇게 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结果成了奴隶。 노예가 되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피제사 드리러 가라. 成了奴隶之后，神就告诉他们要做祭牲祭。 유월절 피 바르는 날 해방돼 나왔습니다. 在他们涂抹羔羊之血逾越节祭牲祭的时候就得释放了。 이게 전도입니다. 这就是传道。 이게 선교예요. 这也是宣教。 그러니까 모세 가는 길에 기적이 날 수밖에 없죠. 所以说摩西走的路上就不能不发生神迹了。 오늘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선교 헌신 예배드리는 분들이 전도 선교가 뭔가를 알면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我们今天在第二步做宣教献身礼拜的话，如果我们正确的知道什么是传道宣教，那么必定会兴起极大的作为。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어요. 因为大部分的人他们不知道什么是传道宣教。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这就是传道宣教。 이스라엘 민족이 못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人他们没能明白。 우리는 선민이야. 못 깨달은 거죠. 我们是选民，他们没能明白。 너희들은 멸망받아야 되는 이방인이야. 你们是要灭亡的外邦人。 못 깨달은 거요. 他们是这样理解。 그리고 모든 나라를 때려부수고 우리나라를 세울 메시아 그리스도 온다. 깨달은 거요. 基督来了，弥赛亚来了，要击溃其余的国家来建立我们的国家。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那我们也要受割礼。못 깨달은 거요. 他们没能明白。 안식일 지키는데 날짜 시간은 어기면 안 돼. 못 깨달은 거요. 要守安息日，必须要遵守这个时间和日期。他们没能明白。 그리 노예 되는 거요. 所以成了奴隶。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회복시. 所以说神又进行恢复。 여기에 여러분이 헌금을 드린 겁니다. 我们大家是在这里面做奉献的。 그걸 보고 여러분 주일마다 그냥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헌금이요. 그게 선교 헌금이요.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那我们每个主日做的这样的奉献就是奉献，是传道，是宣教。 뭐든지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无论是什么，我们要知道之后再去做。 예, 모르고 하면 응답이 와도 몰라요. 因为我们在呢不知道的状态之下去做，有应允来了也不知道。 자, 모르니까 이제는 더 우스운 일이 벌어졌어. 因为不知道，所以发生了更可笑的事情。 14명의 지도자가 일어났는데도 블레셋을 이기지 못해. 那兴起了14个领袖，但是却没能够胜过非利士。 교만해진 블레셋은 다곤 신전을 온 세계 만들려고 해. 那骄傲的非利士，他要让呢在全世界来建立大滚庙。 거기에 자기들 나름대로 리더를 하나 세운 거예요. 而且在这里面又选拔出一个领袖来。 그게 골리앗입니다. 这个就是哥利亚。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나라 왕 거예요. 那结果呢？这哥利亚就来到了以色列。 당당하게 말합니까? 他就是非常的来嚣张的讲。 여호와 섬기는 자 나오보라. 他说：“那服侍耶和华的人出来吧。” 나오고 싸우자는 거예요. 你和我来征战。 이게 지금 웃기는 거죠. 这是非常可笑。 거기서 여호와를 설명하러 다윗이 간 겁니다. 那在这里面，大卫出去是为了去讲说耶和华。 그래서 블레셋뿐 아니라 온 세계에 전도 선교가 전거된 거예요. 所以说，不仅仅是非利士，而是在全世界来见证传道和宣教。 다윗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큰 축복받고도 남아요. 那大卫只做这一件事，他蒙福的会有剩余的。 오늘 선교하거나 전도하시거나 여러분 헌금 드리는 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我们今天去传道也好，宣教也好，做奉献的人要知道 뭐가 전도인지 선교인지. 要知道什么是传道，什么是宣教。 이거는 지금 블레셋 나라 끊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 재앙을 막는 겁니다. 这不是要折服非利士，而是要阻挡非利士的灾殃。 예, 골리앗 하나를 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블레셋과 그 주위엔 다곤 신성기는 모든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看似是胜过了哥利亚一个人，而是呢拯救了所有现在大滚庙影响之下的民族和国家。 자, 죽어도 못 깨닫는 게 교회라. 자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那教会死了也不能明白，他不能领悟。 다윗 대단하다. 有人说大卫很了不起。 골리앗을 이겼어. 他胜过了哥利亚。 그것도 돌멩이 가지고. 而且还拿着一块石头。 이래 하는 거요. 他们是这样来理解的。 그럼 이제 블레셋 이제 못 오겠지, 쳐들어오지 못하겠지. 那这样的话，非利士就不敢打过来了。 이렇게 하는 거요. 他们是这样来理解的。 그리고 돌아가면 어려움 계속 옵니다. 所以说他们转过头来，还是不断的会有困难。 열왕기하 5장 1절. 列王记下 5장 1到 10节。 이번에는 아람 나라에 잡혀가. 这个时候他们被亚兰国所俘虏。 거기에 왕에게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에게 소녀가 비밀을 얘기합니다. 那这个时候呢，有一个小的使女讲这个奥秘，讲给了乃曼将军。 이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这个就是传道，是宣教。 나만 장군이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那这个时候呢，乃曼将军就不能攻打以色列了。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那但是随着岁月的 나만 장군이 이제는 은퇴했거나 죽었겠지요.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那在乃曼将军呢过世或者说呢退役的时候，又有人攻击过来。 그때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이걸 막은 겁니다. 那这个时候呢，在多坦城，伊丽莎就阻挡了这战争。 이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这就是传道，是宣教。 여러분 전도 선교가 뭔가를 알면
사실상 다 끝나는 겁니다. 我们大家若是知道什么是传道和宣教的话，事实上就已经足够了。 여러분 정말로 뭐가 잘 안 되는 분, 갈등 많은 분들, 전도가 뭐며 성경 뭐냐 질문해 보세요. 我们总是有矛盾，做什么都不能成事的人，你要正确的理解什么是传道和宣教。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 성경과 뭔가 질문해 보라 말 다음 나오는 날 여러분 학업은 사실상 정리되는 겁니다. 오늘 렘넌트们也要提问什么是传道和宣教。当你得出答案的时候，你的学业也有了答案了。 그때부터 여러분의 달란트 보이는 겁니다. 这个时候你会看到自己身上的才干。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인간은 나 때문에 못 깨달아. 那人们呢，再怎么说都是因为自己不能明白。나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那就是因为自己不能明白。 왜냐, 내가 기분 나쁘면 못 깨달아. 因为我不高兴了就不明白了。 이 교회가 말이야, 이상하게 나를 몰라줘 못 깨닫는 거야. 在教会里面居然没看出是我来，那就不能明白。 그리고 교회가 말 날 섭섭하게 그 못 깨닫는 거요. 教会里让我难过，那就不行了。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那牧师也是一样，都一样。요 나라고 하는 사단 말면 다 끝나는 겁니다. 那其实如果呢，我这个撒旦的道具如果垮下来的话，就结束了。 이러면 알아버리면 바로 승리해요. 那如果我们真的看清这个事实的时候，马上就会得胜了。 저는 복음 깨닫는 그날로부터 내 주장 없다. 那在我明白福音那一天开始，我就没有主张了。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돼요. 我们按照神的旨意去做就好了。 그렇죠? 不是吗？ 문제 될 거 없어요. 没有什么可以成为问题. 답이 있으니까. 因为有答案.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 전국 세계 교회들 이만원 개봉하고 많은 메시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 우리 교회 문제야. 여러분 그 문제에서 못 나옵니다. 那如果你把它看成是问题，现在全国和全世界的人说啊，我们教会之所以这个是问题，那如果你这样的话，现在问题里面就不能出来。 아니 전 세계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도 유럽도 아 우리 교회는 문제예요. 那现在的全国都是这，全世界都是这样的。美国、欧洲，我们教会有问题。 그렇게 하세요. 那你那样去做吧。 미안하지만 그 사람 못 나와요. 真的很抱歉，这样的人不能从问题里出来。 문제 아닙니다. 답이 있어요. 不是问题，有答案。 그렇죠. 不是吗？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有神的计划。 그러니까 오늘 일부 설교도 그겁니다. 뭐 그거 못 깨달으면요 계속 평생 고생하다 가는 겁니다. 那我们今天第一步讲，他不就是在讲这个吗？如果你不能明白的话，一生都会吃苦头。 아이 뭔 말입니까? 이번에 포로 되버렸어요. 在讲什么？他们这一次成了俘虏。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越来越困难，成了俘虏。 그때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해라. 这时候讲到说，看那童女怀孕生子，她的名为以马内利。 그때에 빛이 비칠 것이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那这个时候会有光照入出来，全世界的人都要回归。 만민이 살아 일어나게 될 것이다. 而且呢，万民都要兴起。 그 빛 하나에 就是因为这光。 전도 선교입니다. 这就是传道宣教。 자,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我们大家现在就是在这里面来做献身礼拜的。 오늘 여러분의 산업에 빛이 비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我真的希望这光能够照耀在大家的产业上。 자, 전도 성경 뭔가를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 역사를. 那我们要正确的知道圣经的历史，认识传道和宣教。 자, 아브라함을 불렀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노예가 돼요. 亚伯拉罕被拣选了，但依然没能明白，所以成了奴隶。 노예 해방시켜 줬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블레셋에 전쟁 계속 당해. 那从奴隶之中得到了释放的还能明白，还没有明白，所以透过腓力士不断的产生战争。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아람 나라에게 당해야 돼요. 还是没能够明白，所以呢不断的被亚兰国折磨。 복음은 깨달았는데 실제로 못 빠져나오니까 이제는 포로 됐어요. 领受了福音之后却没有享受真正的释放，所以说成了俘虏。 성경의 증거를 잘 안 보세요. 我们要正确的来看圣经里面的证据。 이때 빠져나왔는데 나와도 못 깨달아. 那这时候呢，他们解脱出来，出来了还没能明白。 안타까운 일이지. 真的是让人心痛的事。 그것도 남 때문에 못 깨달은 게 나 때문에 못 깨달아. 那不是因为别人不能明白，而是因为我不能明白。 자,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끝인데. 只要明白这一件事就足够了。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늘부터 언약 딱 붙잡고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 살리는데 증인으로 쓰임 받겠다. 那所以说我们今天真的要握住应许，带着神给我们的证据，要成为救活更多人的证人。 이번에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这下子他们完全败亡了。 어떻게 이래 됩니까? 他们怎么能这样呢？ 로마의 소국 되버렸어요. 他们成了罗马的属国。 그때 설명합니다. 这个时候做了说明。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是基督。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这位基督他来了。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这位基督他在十字架上已经得胜了。 이걸 전한 거요. 他们见证了这个。 이거 전하는 게
복음이가. 见证这个就是福音. 이게 전도요. 这就是传道了. 이게 선교입니다. 这就是宣教. 그로 끝난 게 아닙니다. 在这里面还没有结束. 모든 현장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이다. 那在所有的现场里面都会因为基督让神的国降临在那里.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这就是传道宣教.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那在这里还没有结束. 이제는 저 땅 끝까지 멸망받는 것을 막는데 하나님이 증인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我们要到地极去阻挡着灭亡，要作为证人被差遣出去. 예, 앞으로 로마와 전 유대가 망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那以后罗马犹太都会灭亡的，有一条路可以从这败亡之中走出来. 초대교회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초대교회能不能灭亡? 없습니다. 不能的. 왜냐? 이거 전달하는 사람. 因为他们是传达这福音的人. 정말로 우리가 복음 전한다면 지금 메시드로 목사님들 복음 전한다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교회 어떻게 되겠죠? 如果我们大家真的去传福音，现在的牧师们真的去传福音的时候，我们的教会会如何呢？ 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증거 올 거니까. 我们没有讲什么，因为会有证据到来的。 증거 올 거니까. 会有证据到来。 하도 하도 기가 찬 소리들 많이 하고 하도 많이. 증거 올 거니까. 那人们总是讲一些荒谬的事情，但是我们会得到证据。 예, 증거가 없다면 참 할 말이 없는데 증거 올 거니까. 如果没有证据的话，我们就无话可说了。但是会有证据。 20년 동안 많은 저는 핍박받고 있었는데요. 기다렸습니다. 증거 올 거니까. 在这二十几年来，我们不断的被逼迫，但我们只是等待，因为有证据。 어, 여러분 진짜 기도할 거 하세요. 지금 올해는 기적 같은 일이 일단 일어났습니다. 那我们大家真的要祷告，今年不是发生了像神迹一样的事情吗？ 제가 이 한기총 어디 뭐 들어가서 굉장히 막 어려움 당했거든요. 那其实我进到韩国基督教总会里面遇到很多困难。 어려움 당했는데 엉뚱한 일이 생겨버렸어. 就是发生了一些真的是很荒谬的事情。 이건 기도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나왔으니까. 那现在真的是要祷告，因为已经公开化了。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합동적 교단 나를 내가 있었던 교단이 거기서. 15개 노예에서 총을 올라갔어요. 那就是在韩国最大的一个教团里面，就是我以前我所在的河东教派，有15个教团呢，他们来进行了联合的一个申请。 사실은 문제 없는 거 아니냐? 那事实上不是没有问题嘛。 그럼 이제 우리가 재검해야 될 거 아니냐? 올라갔다니까요. 这个事呢，我们要重新来检验的问题。 내가 볼 때 기적이요. 在我看来，这是神迹。 어떻게 올라 올라가서 자오지 않냐? 别管是怎么申请上去的，但是他们已经申报到上去了。 이랬거든요. 那但以前他们讲的时候总是摇头。 일단 재검하기로 통과됐어요. 那别管怎么说，他们已经决定重新来进行检验。다시 통과시키겠다니까요. 那之后呢，已经呢决定了。 7명 조사위원 선정했어요. 而且呢也选出了7个调查委员。 그분들이 1년 동안 조사를 자주 하는 겁니다. 而且呢他们会在一年的时间里面会仔细的来调查我们。 지금부터 내년 2016년 9월달까지 굉장히 중요한 해요. 那从呢现在开始到明年2016年9月份是非常重要的时期。 그러니까 우리 총회 보고도 우리 멤버 보고도 1년 동안 중요하니까 좀 입 좀 다물고 계시세요 하는데도. 我也对我们的总会的这些特别是这些重要人员我说这一年的时间大家要谨慎。 교회들 좀 조용하게 기도하고 좀 계시세요 하는데도 안 계셔죠. 那我呢就拜托他们说，你们教会里面也是一样要安静来做福音运动，但他们不安静。 아다가운 일입니다. 真的是让人心痛的事情. 일단 지금까지 이게 이래 됐다는 건 기적입니다. 那其实事情发展到现在这个地步都已经是神迹了. 이런 일이 없었어요. 因为从未有过这样的事情.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재검을 시작했다니까요. 现在已经重新进行检查了. 그 이제 뭐 확인하고 뭐 부르고 여러 가지 공청하고 하겠죠. 那他们呢会来进行确认，会让我们过去会来开公听会. 참,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말을 일일이 다 못하니까 제가 얼굴이 이래 된 거예요. 那就是因为有这样各种各样的问题，我又不能说出来，所以我的面孔就变成了这个样子。 전혀 피곤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아이고 피곤하십니까? 其实我一点都不疲倦，有的人就问我牧师，你是不是很疲倦？ 전혀 아무 일 없는데 뭔 일이 있습니까? 那我其实没有什么事情，别人就会问我牧师，你有什么事吗？ 진짜 전혀 없는데. 그래 보이는가 봐요. 那其实呢，我没有什么事，但别人看来会是那样的。 그래서 내가 각인된 거는 무시 못하구나. 那当时我就想，刻印在里面的，这是不容忽视的。 그런 생각들 많이 집어넣어 가만히 있으니까. 那因为我。이야기할 데도 없잖아요. 那其实呢，我就是这样的，没有想什么。 예, 이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내 속 이럴 때가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那其实呢，我心里面是这样想，现在是这样的时候，这样的事情，但没有可以倾诉的对象。무조건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那就只能够无条件的祷告，只能无条件的等待。
근데 이제 모르니까 기다리만 주면 좋은데 엉뚱한 짓 옆에서 계속 하네. 그 사람은 또 부지도 그냥 等着就行了, 但是 다 좀 做 一些 没用的事情. 그러다 보니 이 얼굴을 피했다가 죽었다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너무 피했다 그러다 너무 많이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가만 놔두니까 이래 된 거예요, 이게. 那所以说呢我呢就不能欢喜的时候就笑又悲伤的时候就哭就管理表情就成了一张扑克脸 전도 성경 뭔가를 모르니까. 那就是因为人们不知道什么是传道宣教。 아, 그러니까 내가 받는 축복을 알 수가 있습니까? 那人们不知道我所得着的祝福是什么？ 중요한 것 보세요. 我们来看重要的事。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要到罗马去看看。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必要到罗马做见证。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必要站在该撒的面前。 도대체 이게 전도인데 이걸 누가 합니까? 这是传道，谁去做呢？ 이게 열쇠입니다. 这就是钥匙。 이 대열에 누가 섰습니까? 이게 키라니까요. 谁站在这个队列之中呢? 这是钥匙。 뭘 했더니 응답이 온다? 뭘 했더니 안 온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대열에 누가 섰냐 이 말이에요. 我们不是说做了什么得着了应允，没有做什么没有得着应允，而是谁站在了这队列。 이게 250년 지나면서 또 잊어먹었어. 这过了250年之后，人们又忘记了。 그래서 유럽에 루트가 일어난 거예요. 所以在欧洲有路德兴起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다. 唯有耶稣基督才有拯救。 어째서 속죄표를 파느냐? 你们怎么能卖那种赎罪票呢？ 어째서 돈 내면 구원받냐? 那你们怎么能花钱就能得到拯救呢？ 这是不对的。 그렇거든요. 앞에 옛날에 천주교 그래서요. 어째서 돈 내면 구원받냐? 那以前天主教就是这样的，他们花钱可以买着拯救。 무슨 죄를 짓고도 속죄표만 팔고 사면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냐? 아니, 뭐 팔려서 무슨 什么样的 죄, 只要 买赎罪票就可以赦罪, 这 像话吗? 그거 들고 나왔어요. 所以呢, 路德就这样讲. 그거 들고 나오니까 천주교에서 루터 사형 선고 내리잖아요. 那结果天主教就判了路德死刑. 그죠? 지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왜 자꾸 천주교 갑니까? 하는데 그거는 여기 아닙니다. 사실대로 얘기해죠. 有人就说, 牧师啊, 你为什么谩骂天主教? 其实我不是在谩骂他们, 而是在陈述事实.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세력보다 이 루트 개신교 더 크게 만들어 지금 이제 손들었잖아요. 那所以说呢神就让这路德也就是革新教那变得更加昌大所以他们现在不做声了。 그렇게 교황이 전 세계 방문해도 개신교 숫자 더 많아요. 那教皇他到全世界到处去访问，即使是这样，但是那这更新教的人是更多的。 민주주의는 다행스럽게 민주주의는 숫자가 이기는 겁니다. 那值得庆幸的是，民主主义是靠着数字来胜得胜的。 이 루트 하나 행겨 전 세계 싹 살리는 겁니다. 我们看，就是因为路德一个人救活了全世界。 이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这就是传道，是宣教。 이게 바로 여러분이 모르고 했는데 그게 선교 헌금입니다. 我们呢虽然是不知道就这样做了，但这就成了宣教奉献。 선교 헌금 주로 뭐 모르고 하자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那我们呢宣教奉献也是，就是因为有人都在做嘛，就做了。 오늘은 예배드릴 때 그 의미를 알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我真的希望大家在做今天做敬拜的时候要知道这个意义，再去做宣教奉献。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这个时候发生了什么事？ 자, 그러면 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전도 선교가 뭔고 하니까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 만났잖아요. 那我们在进入本论之前，我们看一下腓力和埃塞俄比亚的太监见面了。 이 ODF에 아주 큰 권력 있는 사람 이 만난 거예요. 那其实呢，这个太监是在埃塞俄比亚有大权柄的人。 자, 이게 만났는데 보세요. 他们见面了。 에디오피아 내시가 볼일부로 왔다가 빌립을 만난 게 아닙니다. 那我们要知道埃塞俄比亚的太监，他不是过来办事之后才见到腓力的。 우리는 주로 볼일부로 왔다가 뭐 이렇게 예배당 돌고 일 안 합니까? 그게 아니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돼요. 我们总是呢做事的同时顺便来做礼拜，但是呢这个埃塞俄比亚的太监是专门为了做敬拜而来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주고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 샀어요. 而且呢他又花钱买了这个竹简圣经。 그거는 큰 마차에 실어야 됩니다. 那这个必须要用马车来运的。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보는데 그때 당시에 펴본 데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였단 말이야. 이것도 기적이요. 他正在看这个圣经的时候呢，正好偏偏讲到了基督，这是神迹。 그래서 빌립이 그걸 보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所以腓力就给他做了说明。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结果这个人他就接待了耶稣基督，在水里面受了洗礼。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而且又回到了自己的国家。 뭡니까? 这是在讲什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也就是说神预备了需要基督的人. 전도 어렵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도很难吗？这不对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神呢会让我们遇到需要基督的人. 기적이요.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这是神迹，这就是传道宣教. 아시겠죠? 大家知道了吗? 오늘 여러분 선교 헌신 예배 한 시간 잘 드려도 여러분이 천년 이천년도 못 받은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那今天我们只要正确的来做传道宣教献身礼拜的时候，就可以得着一千年的应允。 전 세계는 복음 없이 멸망받은 증거가 나왔잖아요. 我们不是已经看到了全世界因为没有福音而灭亡的证据吗？ 그 강력한 로마도 무너진 겁니다. 连这强大的罗马都垮下来了，不是吗？ 그 강력한 저 애굽도 무너진 겁니다. 连强大的埃及不是也被击溃了吗？ 저주만 남긴 겁니다. 그 해결하는 게 복음인데 그 전도 선교라고 말이에요. 能解决这个的就是福音，这就是传道宣教。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我们要知道腓力和埃塞俄比亚的太监不是单纯的见面。 오늘부터 마음에 품으세요. 我们今天要把它放在心里。 열심히 전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不是热心的去传道，应该祷告神，让我们见到那需要基督的人。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시간표 속에 있게 하옵소서. 让我能够在那人需要基督的时间表里面。 오늘도 귀중한 시간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今天在这宝贵的时间里面，也让我能够见到需要基督的人。 나의 헌금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게 하옵소서. 也让我的奉献使用在那需要基督的现场里面。 이게 답니다. 这就是全部了。 아셨죠? 大家知道了吗？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那这个时候发生什么样的事情？ 당연히 이제 옵니다. 这个时候当然会来的。 사도행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那主的使者向着腓力。 가사로 가라. 之后呢，说你要到沙漠去。 두 번째 옵니다. 第二个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술에 가까이로 가라. 而且呢，在那主的圣灵来引导腓力。 8장 39절입니다. 还有8장 39절. 내시에게 복음 전했는데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腓力给这人太监传了福音之后，他就再也看不到腓力了。 자, 이런 답들이 나왔어요. 就会出现这样的答案。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那主的圣灵来引导腓力。 자, 이 축복 속에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那如果在这祝福里面的话，就不能不享受这样的应允了。 아이고, 왜 저 사업이 잘 안 되지? 그런 질문도 하지 마세요. 有人说我的事业不通达。 그런 거거든요. 있으면 저절로 다. 你不要这样去提问，因为你没有这个答案。有这个答案的话，自然就会迎刃而解了。 오늘부터요. 우리 교회가 뭐잘 되냐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我们今天开始也不要说我们的教会能不能做好。 그거는 불신자들이나 장사꾼들의 질문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사업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这是不信的人，那些做生意的人才这样提问。但我们真的要带着这个答案来兴起神的作为才可以。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살아나와야죠. 那这样是不行的，我们要活起来。 이게 뭐라고 되는지 압니까? 在这里讲什么？ 다시는 보지 못하겠다. 这太监再也看不着腓力了。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들? 这是何等的重要。 자, 여러분이 오늘 참 전도 성교 깨닫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헌신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那今天在我们正确的知道传道和宣教，在我们祷告，在我们奉献的时候，会有什么样的作为兴起呢？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모세 앞서 뒤에서 도우던 사자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在出埃及记14章19节里面呢，在摩西前后来帮助摩西的使者会在大家身上来做工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친일이 오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那在列王记下19章35节，在西西亚王祷告呢，差遣使者除灭了18万5000军队的天使，今天会在我们的中间来做工的。 위기 속에서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在危机之中进到火海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셨습니다. 神差遣他的使者保护了撒德拉米撒和亚伯尼哥。 불 가운데 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那即使是在火海里面，但是神会提前差遣他的天使来守护。 뭐 하는 자에게
전도 선교 바로 하는 자에게. 那就是向着正确的知道什么是传道和宣教的人。 전도 선교 하는 게 문제 아니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不是去传道去宣教，而是要正确的知道传道宣教。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这样的话就会发生这样的作为。 그러게 만난 만나 조금 있으면 편해요. 那只要你见到了，自然就会发现的。 이런 증거들이 성경에 있는 걸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那我们真的要握住圣经里面这样重要的证据。 어제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昨天夜晚耶和华的使者封住了狮子的口。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这是丹尼里的告白。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존재입니다. 这些天使如今也没有死，他也活着。 오늘 정말로 믿으시고 이 응답을 언약으로 잡으세요. 我们今天真的要相信，并且握住神的应许。 초대교회 위기 왔을 때 그날 밤에 주위에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헤로당을 꺾으셨습니다. 那初代教会在遇到危难的时候，神差遣他的使者折服了希律王。 하나님은 베드로를 옥에서 건지신 겁니다. 而且从监狱之中带领彼得出来。 그 사자를 말합니다. 现在讲的就是这样的使者。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어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而且在使徒行传27章24节里面说，昨天主的使者站在我的旁边对我说。 바울아 두려워 말라. 保罗啊， 你不要惧怕。 그 사자가 지금 빌립에게 온 겁니다. 那主的使者现在到了腓力的身旁。 아시겠죠? 大家知道了吗？ 만약에 잘 안 믿어집니다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걸 안 믿는 거예요. 那人们不相信，那你就是不相信圣经里面最重要的部分了。 그래가지고 맨날 불신자처럼 고생하다가 불신자처럼 살지도 못하고 더 못 살다가 그래 죽는 거예요. 那所以呢，人们就生活的像不信的人一样，还不如那样的，还不如那些不信的人，结果就这样死了。 자, 여러분이 오늘 이게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那今天主的圣灵对我们讲。 저 에티오피아 넷이 탄 수레 가까이 가라. 那之后呢，你要贴近这个埃塞俄比亚太监的车子。 이 주의 성령은 누굽니까? 那这主的圣灵是谁？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입니다. 在约翰福音十四章里面所讲的主耶稣所讲的圣灵。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你们心中不可忧虑。 하나님과 나와 천국 예비되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因为神已经预备了天国，所以你们不要忧虑。 그러면서 본론을 얘기했어요. 所以就讲到了本论。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我走了之后，神会差遣保惠师在你们里面与你们同在，永远与你们在一起。 그 영입니다. 是讲这样的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힘을 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那主耶稣呢，向着他们吹气，说：“你们领受圣灵吧。”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 불러놓고는 마지막 약속했습니다. 성령 임하면 권능받게 될 것이다. 那主耶稣最后把他们叫到橄榄山上的时候，说：“你们领受了圣灵，就必得着能力。” 그 영이 빌립에게. 这灵引导腓力。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라 그 말이요. 这就是我们大家所得着的应允。 드디어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 임한 주의 성령인. 那结果呢？终于在马可家的楼房里面降临在那里面的圣灵。 이 주의 성령이 중직자들에게 임해서 저 빌립에게로 전달돼요. 而且呢，这圣灵呢降临在这些统治者身上，也降临在腓力身上。 중직자 세우는 조건 가운데 성령 충만 나왔어요. 이 말은 이 축복을 말해요. 那建立这些种植者的一个条件之一就是得着圣灵的充满，讲的就是这一个。 자,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 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다시는 보지 못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那他见到了埃塞俄比亚的太监，给他传了福音，但是他却再也看不到腓力了，这是什么意思？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이 시간은 첫 번째 기회지만 마지막 기회다. 那我们去见证福音的这个时间是第一次的机会，也是最后一次的机会。 그렇죠. 不是吗？ 만약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기회다. 如果这个人他真的领受了福音的话，就是永恒的机会。 여러분이 조금도 전도하다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所以我们大家传道的时候一点都不要灰心。 전 옛날에 교도소 전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떡하고 뭐 이런 거 해가는데
진짜 교도소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은 그 관심 없습니다. 那以前呢我们去这个教导所去传福音的时候呢教会里面预备了很多好吃的东西但真正的这些重要的人不关心这个 떡을 가지고 갔는데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那拿了很多年糕去但是有人不吃 그냥 앉아 있더라니까. 他们只是坐在那儿.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갔어요. 那所以呢我就接近他. 보는 순간에 이 이름은 없고 죄수들 번호 있잖아요. 那有的人呢，这些呢，罪犯他们没有写名字，只写了号码。 빨간색이요. 他这号码呢是红色的。 네, 빨간색은 무조건 살인범입니다. 这个红色呢都是杀人犯。 딱 빨간색이죠. 他的这个牌子就是红色的。 그래서 제가 이 가까이 하고 얘기하니까 자기 얘기예요. 那我就接近他，跟他对话的时候，他也跟我说话。 집에서 싸워가지고 많이 안 때리는데 그냥 한 번밖에 안 그랬는데 잘못돼가지고 부인이 죽었어요. 那他呢在家里面夫妻吵架，他也没有怎么打自己的妻子，只是打了一下，就这样呢，他的妻子就死了。 딸이 하나 있는데 자기는 지금 이제 나가서 딸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那他还有一个女儿，他就想出狱之后就没有脸面见自己的女儿了。 그래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那所以呢，他现在只剩下了一条死路。 참 안 됐대요. 真的是很让人心痛的事情。 그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알고 영접했어요. 那一天我给他传福音，他也听着了，并且相信接待了。 예, 기쁜 마음으로 헤어졌는데 나 그날 아침을 생각했어요. 那当时我也是怀着一颗喜乐的心分手了，但是当天早上 너무 내가 일이 많아가지고 월요일 날 교도소 전도까지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했다니까. 当天呢，因为我的事情太多了，我就想呢，我自己也要到教导所去传福音嘛。 미리 연락했으면 되는데 아침에 막 강의실에 연락하니까 어디 다 가버리고 없어.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갔다니까. 那其实我提前来拜托别人去还好，但是一大早上的话找谁都没有，别人都没有时间，我没有办法才去这个教导所的。 거기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那就是在这样的境况下我见到他了。 나 그날 많이 생각했습니다. 那当天我想了很多。 전에는 그 부산에 동성교회 앞에 그 이 공원이 있어요. 그게 밤늦게 내가 전도하러 올라갔는데 사람 한 명도 안 계셔. 那以前呢在釜山东兴教会前面的时候很晚了我到公园去传福音在那里有一个人 사실 그때는 내가 전도 훈련시킬 때인데 하루에 한 명 전도 못 하면 안 되기로 법을 정해놨어요. 그 내가 보니까 한 명을 못 한 거예요. 바빠가지고. 那因为当时呢我们去传道的时候立了一个规则，一天必须要给一个人传福音。但那天我没完成任务。 그리고 산에 해가 지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 앉아 있어요. 太阳都落山了，在山顶哪有人呢？但是有一个人坐在那儿。 그럼 봐. 얼마나 다행인지 가서 내가 복음 전했어요. 当时就觉得很庆幸，我就给那个人传福音。 듣든지 말든지 막 전한 거예요. 别管他听不听，我就给他传福音了。그 정도입니다 내 수준이. 那其实我的水准就这个样子。 근데 이게 진짜로 듣는 거지 복음. 但是他真的在听福音呢。 나는 뭐 우제절인지 모르겠는데 그 듣고요 우는 거요. 那我不知道是怎么回事，反正他听了之后又哭了。 야 이때 내가 진짜 마음에 뭐랍니까? 그 여러분이 그런 일 당해보세요. 나는 막 그냥 법이 정해져 빨리 하고 갈라는데 이게 진짜 우는 거요. 那就是其实呢，我这个是任务呢，不传不行。但我给他传福音的时候，他却哭了。 손잡고 예수님 영접기도 할 때 알았습니다. 那他握着我的手来接待耶稣基督的时候，我才明白。 한쪽 팔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但我知道他只有一条胳膊。 그럼 이제 나머지 손을 잡고 해야 되는데 손잡고 기도하려니까 이 사람이 자꾸 굉장히 뭐그 힘들어하길래 보니까. 약가죽약。那我说要握住他的手为他做祷告的时候，他就有一点的踌躇。但后来才看到他手里面抓着药。자기는 죽는 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대요. 他认为呢死是自己的最后一条路了。그날 진짜로 눈물로 예수 명예를。那当天他真的流着眼泪接待了耶稣基督。이게 전도입니다。这就是传道。우리는 모르고 막 하지만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那我们虽然是就这样去传福音，但是不知道这是多么大的祝福。 그 사람 인생의 첫 번 기회요, 마지막 기회라. 这对这个人来讲是人生的第一次机会，也是最后一次机会。 그 친구가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것이. 那如果这个人真的接待了耶稣基督的话，就会成为他永恒的机会。 여러분 이제 이런 응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我们大家岂不是该得到这样的应允吗?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应该当然享受才行。 그런데 참 이상한 거 있어요. 但是有些事情很奇怪。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이게 호주에서 세웠어요. 那我们村子里面建了一个教会，是从澳洲来的宣教士建立的。 그 사람들이
또 바누아투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而且呢, 他也在 瓦努阿图建立了教会. 하필이면 偏偏是这样. 그런데 바누아투 선교 대상 그 사람들이 우리 일신교회 세운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이요. 那结果呢, 建立了瓦努阿图教会的人和建立一心教会的人呢,是一群人. 그래 가지고 지금 만나진 거예요. 那结果他们去见面了. 만나고 난 뒤에 알았어요. 那见面了之后才知道. 그것도 그분들이 내 설교 듣고 그거 검토해 보고 알았어요. 那这些人他们也是听了我讲道之后来重新来做了一个检验才知道呢. 그런데다가 하필이면 지금 우리가 혜륜이 그 유치원 그거 다 세우고 있어요. 那我们的黑人女人们的这个幼儿园偏偏又建立在那个地区. 우연이겠습니까? 这是偶然吗?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성경 신예배 드리는데 지금 아프리카 성교예요. 那今天呢我们读这段经文而且呢来讲道的时候就偏偏讲到了非洲宣教. 여러분이 참 선교사로 나가면 바울 같은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如果我们作为真宣教士走出去，会得到像保罗一样的应允。 여러분이 바울 참 선교를 도우면 로마서 16장 응답받게 될 겁니다. 如果我们真的帮助保罗来做真宣教的时候，你会得到罗马书16章的应允。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나는 정말 이 축복 속에 있는가를 참 고민하면 여러분들은 큰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게 돼요. 那如果我们大家真的去烦恼我是否真的在这祝福之中的时候你会走上永生之路的 성경에 두 가지 고민이 되잖아요. 그 영생에 이르는 고민. 那圣经里面讲到了两个忧愁，讲的是忧愁永生， 예, 멸망에 이르는 고민. 那之后呢，来成就 두 가지 나왔잖아요. 아, 灭亡的忧愁. 우리가 참으로 내가 이 축복 속에 오늘 있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은 그 고민은 최고의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那如果我们呢在这里面来忧愁的时候，我们的神会让我们得着最大的应允，会让我们得胜的。 메시지만 붙잡으세요. 我们今天只握住话语就够了。 이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这就是传道宣教。 그럼 이 속에 쭉 있으면 정말 이 응답 그대로 나타나게. 我们大家若是在这其中的时候，就必定会原样的得着这样的应允。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我真的祷告神，让圣灵让大家能够明白。 주의 영이 여러분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我也祷告神，愿主的灵使大家明白。 주의 사자가 여러분 산업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我也祷告神，愿主的使者在大家的产业上来做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父神们感谢你。 오늘 참 전도 선교 깨닫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에티오피아 넷이 만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기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